진심을 얘기해야 되겠다. 준비돼서 기획하고 계획해서 전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감정도 좋은 감정도 표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. 자기를 꾸미려고만 하지 자기가 사실 진심을 전달하는 테라피가 있다고 말하고 싶었어.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. 하고 더럽냐? 어? 그냥 남의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남의 기법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냥 존중하면 되잖아. 자기 기법도 중요하고 요법도 중요해. 왜 존중을 안 하냐고 대우만 받으려고. 야 그렇게 잘하면은 그냥 오라니까 이곳에 와서 나랑 한번 해보자고 그냥 그런 UFC처럼 어? 그냥 테라피 UFC를 나랑 하자고 그냥. 근데 로빈이 잘해. 왜 내가 로빈을 잘하냐고? 난 매일 비슷해. 그 매일 로빈이 생각해. 그러니까 스포츠를 하시는 분이든 스웨디시를 하시는 분이든 뭐 카이로프레틱을 하시는 분이든 내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모자란 사람이야. 그런데 실전에서 엄청 강한 사람. 키 166. 어? 뭐 몸매 44살. 뭐 이 정도면 뭐 모델 아니냐? 어? 166에 44 정도면은 어? 이거 무하나 원장님 후보하지. 봐, 짧지. 근데 소화가 된다는 거야. 로미를 하면. 얘들아, 로미를 하면 다이어트에 너무 너무 좋아. 왜? 호흡을 하거든. 그러니까 사람은 삼부면이라는 게 있는데 목, 여기 허리, 발목이야. 이 발목, 어? 발목. 이 삼부면에서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발목이다. 발목. 왜? 전체적인 몸무게를 지탱해주는 착지가 발바닥이야. 발바닥. 발바닥을 지탱하는 게 골반이고 골반을 지탱하는 게 어깨 힘이라고. 어깨 힘. 지탱한다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개인적인 내 생각이니까 뭐 이걸 꼬투리 잡아서 뭐 무식한 놈 그냥 무식해 나는. 근데 로미는 스마트. 나도 모르게 매드에 쓰면 로미가 짜지 깨야듯이 할 수가 순번이 2번 3번이 아니라 1번 3번 10번 5번 순번이 정해지지가 않아. 그래서 받는 사람 그리고 들리는 음악처럼 이 리듬감 박자 그리고 스웨그가 달라. 로미는 정확하게 멀티야. 멀티가 돼야 다 소통할 수가 있는 거야. 그냥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그리고 존중하면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우를 해야 한다는 거야. 지금 잠깐 또 화가 났어. 어때 화가 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니네 그러지 마. 부끄럽게 숨어가지고 누구를 지칭하진 않겠어. 잘 알지? 어? 아유 씨 합법인 것처럼 해서 편법을 하고 편법인 것처럼 해서 불법을 하고. 야 얘들아 내가 너 니네 그러면 안 돼 니네. 어? 그 부금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? 어? 누구는 야 그렇게 돈 벌고 야 누구는 뭐 쇠가 빠지게 해가지고 막 만원 15,000원 받고 인건비는 아니냐 이거 다 인건비. 야, 니네 그러지 말어. 진심으로 하고 나서 얘기해. 그리고 나한테 화가 나거나 그러면은 방송으로 와. 얼마든지 여기 이 자리 비어 있어 이 자리. 어? 게스트 출연을 하던 아니면 테라피로 나랑 맞붙고 싶은 사람. 실력을 견주어 보고 싶다. 그럼 눈으로 확인하러 오란 말이야. 내가 대대에서 나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줄게. 어? 어?